경제적인 안정과 보람을 찾아 귀농한 지 3년.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. 1년으로 따져봤을 때는 150까지, 한 150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따져봤는데.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재배 중인 작물만 무려 150가지. 최근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과수농사에도 도전 중입니다. 1년 내내 쉴 틈 없이 바쁩니다. 쉬는 농사를 앞으로 해야죠. 아드님 쉬고 싶대요. 저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니까요. 오늘 일을 안 하고 하루 쉬면은 내일 모레가 더 바쁘고 다 그 일을 또 해야 되니까. 전날 일을 두 배로 하더라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경음 씨는 농사뿐 아니라 판매와 배송에도 열심인데요. 매일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문고리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. 내 인생에 농한 길은 없다. 초보농부 경음 씨의 농장으로 초대합니다.